히트다 히트. 네, 국내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주에 계신 외계인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지요? 재미, 감동, 웃음, 힐링, 낚시, 영어, 일본어, 욕지거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낚시 버라이어티 채널 쯔리쯔리의 쯔리박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들 잘들 보내셨을랑가 모르겠네요. 암튼 여러분들 연휴 동안 최근에 올린 고등어와 삼시 낚시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 땡큐 소머치 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카라큐와 미나상노 관심 사랑 애정 궁금함에 보답드리고자 지금도 삼치놈들이 기어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또다시 납산 납산항에 나와 있은두. 네,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구독은 누르지 않고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인신고죠. 손발이 오그라드는 아재 바라아재 개그. 아, 저질이죠. 암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른다고 제가 뭐 큰 보기 영화를 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응원 차원에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에브리데이 퍼니 피싱 비디오로 보답하도록 할게요. 자, 삼치 낚시는 피딩 타임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만 까고 얼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친놈처럼 떠들면서 낚시를 못하니까 그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멘트는 여기까지. 레고 이션이 있기 마시오. 자,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하죠? 지금 삼치는커녕 정갱이도 안 나와요. 아, 큰일 났네. 아이 씨부레,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큰일 난대요. 아침에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씨. 아이, 쓰레기 잡았어요, 쓰레기. 어, 여러분, 이 뭐죠? 삼치 새끼 같은데? 아닌가? 이거 뭐야? 보리멸인가? 아닌데? 뭐, 삼치 새끼 같아요? 네, 삼치 새끼 맞는 것 같아요. 아이씨. 아무래도 오늘은 낙산한게 삼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딱 10번만 던져보고 포인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산항에 삼치가 안 들어온 건지 시즌이 끝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암튼 낙산항 삼치 낚시는 똥망입니다. 이번엔 동명항 고등어 애프터 서비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히트예요, 히트.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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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아 이런 시뜨다 시뜨. 아샤샤샤샤. 한 마리 올렸죠. 예, 고등어는 저번에 많이 잡아서 먹어봤으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고등어가 잡힌다는 것만 확인시켜 드리고 놔주도록 할게요. 히뜨다 히뜨. 아샤샤샤샤.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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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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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와, 여러분 또 한 마리 올렸습니다. 자, 요놈도 빨리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와, 씨알 좋죠. 자, 잘 가거라. 으쌰. 히뜨다 히뜨. 아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던지자마자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등어 낚시 시작한 지 10분 만에 3마리 잡았거든요. 이 정도면 아직까지 고등어 낚시가 잘 된다는 거 확인하셨죠? 예, 이놈도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멀리 도망가거라. 으쌰! 네, 여러분들, 고등어는 잘 나온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저는 포인트를 옮겨서 큰 볼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볼락은커녕 정갱이 새끼 한 마리 안 무냐? 어? 어떻게 된 거야? 아이, 그냥 저쪽에서 고등어나 잡고 놀걸 그랬나 봐요. 이쪽 밑으로 내려오니까 입질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거 봐요. 밑밥 뿌리니까 학꽁치들 엄청 많이 몰리죠? 안 보이나? 엄청 많아요. 근데 내 건 안 물어. 이런 씨. 오늘 낙산왕 삼치랑 동명왕 고등어 애프터 서비스를 해봤는데요. 예, 삼치는 조금 애매하고 동명왕 고등어는 아직도 잘 나오네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